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야, 외국인 놀자. 야, 외국인 놀자. 레나 TV.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단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생각해보고 찾았습니다. 첫째, 저에게 가장 불편한 점은 외국인을 쉽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마인드예요. 한국에 요즘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모두 다 그러지 않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야, 외국인 놀자! 야, 외국인 놀자! 이러고 계속 따라왔어요. 그때 무서워가지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어 못하는 척 하다가 어떤 식당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누구에게는 되게 웃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 아직도 외국인을 자기랑 같은 사람으로 안 보고 되게 낮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픈마인드라는 단어도 잘못 이해하신 분들 많아서 외국인을 쉽게 볼 때가 많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럽은 또 외국인 여자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한국 분들은 외국인을 보면 반말부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 개입하는 문화예요. 다른 나라 언어에 모두 다 반말과 존댓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반말과 존댓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외국인들한테 반말 쓰는 게 제일 싫었어요. 모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나 TV를 구독해 주세요. 둘째, 너무 비싼 동심비. 한국 동심비는 러시아 동심비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유심을 안 사고 그냥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마지막에 한국 갔을 때는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데 없어서 숙소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오랜 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러시아는 한국처럼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 유심칩이 싸서 쓰다가 쉽게 버릴 수 있고 아깝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금제는 한 달에 전화랑 인터넷이 무제한인데 만 원밖에 안 해요. 셋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러시아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고 웃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보다 술 많이 먹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면 되지. 맞잖아요. 한국에 가면 오랜만에 친구 만나,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즐겁게 놀다가, 하루의 마지막은 무조건 술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은 회식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식이라는 게 회사 동료들끼리 사이 더 좋아지는 자리일 수 있고 어떤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자주 하는 회식은 건강만 망칠 거예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이놈의 술, 이놈의 술. 러시아 회사는 회식을 자주 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날이나 뭐 연말 파티? 그럴 때만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넷째, 혼자 밥 먹기 눈치 보여요. 한국에서 혼밥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친구도 없고 그래서 혼자 식당 들어가서 밥을 혼자 먹는 적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혼자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면서 계속 혼자 먹으려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저도 좀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든 점심 약속이랑 저녁 약속은 무조건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약속 없는 날에는 그냥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와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혼자 먹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혼밥 식당들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 먹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식당들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래 생각하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저에게 그래도 한국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서 진짜 어떤 단점을 말해야 될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